할렐루야. I'm so grateful to the Lord uh, to deliver God's word.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Uh,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함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종살이 하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늘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 자, 자신에게 내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구원을 받어 받어 받었거 받은 것 같,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잘 보내지 못한 날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하, 할 때도 난 충분히 괜찮을까? 이 정도면 될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 속에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충분 충분하지는 결코 안수알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종교와 할례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할례는 종살이입니다. 무엇이 무엇이든 자신 자신에게 의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종살이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시험을 없이 시험 없이 일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으니 이것은 종살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형제들,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형제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가르킵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 초, 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과 New Heart, 새 영을 받는 New Spirit 사람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 나오기 전에 pre Christ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죄의 포, 포로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는 거,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따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켜야 할 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완전하심 완전하심으로 그분의 기준도 기준 또한 완전하십니다. Because God is holy, because God is perfect and righteous, his standard is also perfection.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가장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 큰 것까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주하지 말아야 할 어,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 하지만 하나님 주, 주신 가장 큰 계명 율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한 아, 마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내, 이웃,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나요? 아니 평, 평생에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지켜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매, 매 순간마다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어린 시간 어린 시, 어, 시절과 사역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 어, 이,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 지킴으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하셨습니다. Uh, we could not keep the law. That's why Jesus kept it. For us.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드려졌고 또한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죄책감, 수치심은 그리스도께 드려졌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의 모든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 예수로 인해 우리를 온전하게 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주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Through Jesus' death our sins are forgiven. 예수의 순종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Through Jesus' life, we receive His righteousness.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속,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뭔가 충분히 일어, 일하고 있지 않, 않다는 부, 불안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 때문에. 우리의 의롭게 되었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보십니다. We become the law keepers in the eyes of God. 하지만 본문,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얻었다로. 얻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 자유로 그 자유로 육체의 희, 아, 기회를 삼, 삼지 말고 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유를 말씀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우리 육체의 기회로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떳붓입니다 자유는 아주 흥미롭고 paradoxical 합니다. 흥 흥미롭고 paradoxical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제한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we 살거나 세상적인 영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은 삶을 산,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올무를 올무를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닌 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올무에 목혀, 죄와 육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돈을 쫓는, 쫓는 거, 것이 만족을 가져올,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절망적인 욕구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살입니다. 참된 자유는 패러독스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위, 의무 아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르르, 따르기를 원하고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 이루셨, 이루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어, 마음대,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 그 마음 그 마음이 만져졌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않는, 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기 원할 뿐입니다. 로마서 6장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 살려. 그리고 어 6, 6절 우리가 알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죄인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행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커다란 패러독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죄에 대한 면면 면허증이 아닙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죄를 지을 자유가 안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기만하, 기만하기 쉬워 어, 어떻게든 육시, 육신을 위한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내 자유를 이용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난 단지 편안하고 싶을 뿐이에요.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은퇴하고, 누구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11조, 11조만 내고, 남은 인생을 회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요. 이제. 자녀들과 자, 손자를 보면서 편히 쉬고 싶어요. 그냥 편, 평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난 그렇게 난난 그럴 자격이 있어요. I deserve it. 그런데 uh, ask yourself, ask yourself 이게 뭐지요? 어떤 영적 상태 상태인가요? 명백하고 심각하게 드러나는 죄가 없지 없기 때문에 더 미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영을 시험하고 이것이 무엇에 관한 건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아 어, 노골적인 죄를 범할 뿐뿐 아니라 적당히 그저 그런 영적 삶을 살고자 함으로써 육체의 기회, 기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당히 살려, 살려는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삶과 삶과의 싸움입니다. 육체 육체의 유혹은 편안함의 길들 길들여지고 저런 발이 삶을 살, 살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죄를 죄죄 선을 다 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부릅니다. 보통의 그저 그저 그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 온 아,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당 적당히 살고 십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음, 다시 오심에 우리의 소망을 듣는 어, 것 그리고 핍박 받,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은퇴해서 골프나 치는 자유를 누리고 싶는 뿐이, 뿐이지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의 이런 족쇄와 감방과 감옥문을 부셔, 부셔고 나와 그리스도를 위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어,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따라,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당히 사, 사는 사, 삶은 이기적이며 자기 사, 자신을 생각합니다. 적당히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 놀라운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위, 위해서 아무 어려움이나 위험도 감수, 감수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함 사랑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편안함 편안함은 보통 누구 누구를 원 누구를 위해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것인, 것인가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지 편 편안하기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 생애를 생각해 보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온 온 것은 섬기, 섬김을 받, 받으려 함이,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로는 누구를 가르키는 것인가요? 우리 가족, 물,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 이것이 지역 교회에 대해,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의 신부와 그분의 모, 몸의 교회를 모, 몸인 교회를 섬기기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인들이, 교인들의 모, 모, 고민들을 듣기 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성장하기 원하며, 교회의 재채들을 더. 깊이 알기 원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사는 삶에 대한 다른 성, 성경 공, 성경 구절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생의 말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주곧 의로 위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그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락하고 편안함 삶을 추구하지 않,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어, 어느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생애를 마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다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뉴하트 성도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뒤 후회로 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 선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게 합시다. 그것이 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용기 있게 삽시다. 사, 삽시다. 주님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합 감수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하지 말고 어, 그리고 그리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 마십시오. 적당함 뒤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 자유를 최대한 최대한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캠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용합시다. 아 기도합시다.